자, 우리 이제 다음 주가 기대했던 연세대 논술입니다. 자, 제가 상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홍대랑 역시 우리 시립대 그리고 성신여대 이 친구들 시험 보기 전에 이 퀘스트를 먼저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일단은 이걸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어쨌든 또 남은 논술들도 많으니까 이 퀘스트를 통해서 또 남은 논술에서도 잘쓸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러면 연대 또 앞으로 남은 연대랑 그 이후 수능 이후 그 논술 시험장에서의 자세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쓰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우리 욕심하고 열정은 다릅니다. 열정은 가지되 욕심은 내지 마세요.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눈 멀게 합니다. 잘 쓰려고 하면은 답이 더안 보이고 더 문장에 집착합니다. 저의 논술과 국어 강의 핵심은 문장에 집착하지 않고 전체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기준 삼아서 한 발쭉 떨어진 입장에서 하나하나의 지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 구조 속에서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함의, 논리적 범주에서의 함의, 이걸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쓰려고 한다고 하면 문장에 더 파고들게 되고 더 미세한 게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정답을 찾기보다는 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논술은 글을 잘 쓰는 걸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글을 못 쓰더라도 문제에서 요구한 제시문에서의 관계성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 관련된 핵심적인 범주에 맞는 단어들을 연결했을 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논술은 정답이 명확히 존재하는 시험이지 여러분의 글쓰기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한 가지 제가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욕심을 내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배경 지식으로 또는 글쓰기로 승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합격자의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슬프게도 지원자들의 7, 80%는 그런 허수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욕심을 내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정답을 찾으려는 열정만 가지고 있으면 합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 배분에 있어서 고민 많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연대를 2시간으로 한다면 독해 시간 65분 내는 70분으로 저는 배정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독해. 문제를 통해서 쉬운 제시문을 근거로 다른 제시문을 보고 다른 제시문과의 글쓰기 논리적 관계를 보고 호응적인 관계를 보고 다시 또 기준 잡지 않은 제시문으로 또 역으로 보고 하면서 제 용어로는 키질. 정말 구조가 딱 들어맞을 때까지 독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독해가 딱 들어졌을 때 이제 글을 쓰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술의 채점 기준은 글 쓰는 능력이 아닙니다. 정답을 여기에 옮겨 놓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독해를 좀더 치중을 하고 빨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시험장에 가서 봤더니 시험지 받자마자 2, 30분 만에 쓴다? 이 친구는 합격자의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경쟁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명히 독해에 더 신경을 쓰고 시간 배분을 해라. 그런 다음에 구조가 맞춰졌다면, 개요가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짜여졌다면 글쓰기는 정말 빠르게 쓰면 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앞에 하고 연결되는데 욕심을 버리고 쉬운 것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기준을 잡는 연습을 하세요. 문제에서 일단 어떤 문제고 제시문들은 어떤 관계겠구나 벌써 기준이 잡혀야 되고요. 이 기준으로 전체 지문을 가나다랄 다 봤는데 도표까지 봤는데 이게 더 쉽고 강력한 이 논술 정답의 범주 기준이 되겠구나 라는 게볼 때까지 잡고 그 기준을 잡았으면 그걸로 다른 제시문을 맞춰서 읽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어떤 것 자기에게 쉽게 연대로 말한다면 영어 제시문은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또 만약에 문학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면 문학은 메타포적이니까 숨겨졌으니까 나중에. 봤더니 도표도 어려울 수 있는데 도표에서 주어진 조건을 봤더니 쉬워. 그러면 그것이 근거가. 또는 보기라고 짧은 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비문학 글이야. 그러면 그것이 쉬운 지문. 1순위로 봐야 될 지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쉬운 것, 기준이 될 만한 것을 꼭 찾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라.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논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진짜 논리적이란 말은요. 글쓰기 구조를 아는 겁니다. 제가 저번 캐스트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록 졸작까지만 평생을 지금 글을 쓰고 있고 글을 쓰는 논리대로 제시문들을 보게 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문학이든 예술이든 철학이든 그 글쓰기 구조가 같기 때문에 같이 묶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건 사실은 아무나 하기가 힘든 겁니다. 글을 써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쓰기 논리라는 거, 이 논리적 구조로 접근한다라는 거, 요것만 이해하셔도 지금은 남은 일주일 동안 연대를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합격 가능성도 높아질 거랍니다. 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졸작가이지만 이렇게 글을 쓰는 동안 그런 노하우들로 제가 논리를 지문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논리 구조 이 구조란 글쓰기 요거 명심해서 접근한다면 좀 더 쉬울 겁니다. 다섯 번째, 자 일단 여러분이 꽈락을 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만약에 연대는 네 문제다 그러면 네 문제 완성해야 됩니다. 글자 수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합격자는 100점이 아니에요. 연대는 그동안 합격자가 75에서 80점 사이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답이 안 보인다고 끙끙대고 있지 말고 정답의 70% 이상 80%까지 갔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완성, 문제를 끝까지 완성, 쓰고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아, 큰일 났네. 나 다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른 경쟁자들은 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완성을 하지 못하면 채점에서 그냥 아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문제를 모두 글자 수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뼈대가 어느 정도 보였다면 그것만이라도 쓰고 글자를 못 채우겠다면 부연을 해서라도 다른 편으로 바꿔서라도 글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자신감이죠. 자, 다른 친구들은 논술을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을 것이다. 나는 제대로 배웠다. 정답을 정확히 찾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주관을 얻지 않을 것이다. 논술은 정답이 명백하다. 라는 그 논리적 구조와 사고 방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 경쟁률이 몇 대 몇이든 몇백 대 1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경쟁은 허수라고 생각하고 붙는 자는 바로 나다. 라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반드시 연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대학들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